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도 마이크 시간입니다. 아. 네, 오늘은 해골 마이크. 진짜 네. 유명하죠. 네, 일단 비주얼이 상당히 강력한데 이게 저희가 앞 모양을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앞 모양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사람 머리 같죠. 그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 그 서양인의 장두형 같은 그런 형태의 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여기 약간 좀 그 검도 그 아, 있죠? 예, 네. 그 호구. 네, 요거. 그 마스크 같이 생긴 요 모양과 이 옆면에 보면 또 이렇게 그릴들이 촘촘하게 네.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만 보면 메탈리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어이야. 다들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리뷰하면서. 네,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1시. 지금 우리가 이 촬영 시작한 게 아까 7시 반쯤인데 네. 벌써 1시까지 찍고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자, 이 디럭스 보컬 마이크로폰 슈퍼O5는 해골바가지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고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다른 똑같은 그 클립들을 이 마이크로 소스만 바꿔갖고 받아보면서 네네.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 지금 저기 슈어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슈퍼O5 디럭스 보컬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슈퍼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폴라 패턴이라는 게 마이크가 수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향성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예요. 마이크가 일단 세 종류로 나뉘죠. 그 기본적으로 컨덴서, 그쵸? 다이나믹, 리본 이렇게 세 종류로 네. 나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마다 이제 지향성인데 수음 지향성이 폴라 패턴을 옴니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다 받아요. 똑같은 공동 지향성으로 싹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폴라 패턴 중에 카디오이드라는 게 심장형. 그래서 그쵸? 카디오이드는 이렇게 받게 돼요. 이렇게 하트죠.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앞부분을 대부분 받게 되고 이 뒤쪽으로 오면서 점점 수음이 안 되는 그쵸?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카디오이드. 그 슈퍼 카디오이드는 여기서 이렇게 받아지고 이 뒤쪽에도 요만큼 있어요. 눈사람 모양. 네, 지금 보면은 얘 모양이 이렇게. 요렇게 하트 형태가 하나 있고 뒤쪽에 요렇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요 뒤통수 부분도 요만큼 받아진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팔자 형태 요 네. 네.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또 양쪽 지향선 네. 있고 그런 양쪽 지향선 둘이서 뭐 대담 같은 거 할 때 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네. 건 이제 옆에서 오는 거는 사운드가 안 잡히고 양쪽에서 그렇죠. 오는 것들만 잘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슈퍼카디오이드 이외에 또 하이퍼카디오이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슈퍼카디오이드의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기본 메인 들어오고 이 뒤쪽에도 네. 사운드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녹음할 때 여기 뒤에다 대고도 한번 녹음해서 실험을 해드릴게요. 네네. 사운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여기 어디에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O5는 보컬에 일단 제일 잘 맞고 네. 라이브 퍼포먼스에 좋고 네. 그리고 역시나 뭐 방송용으로 방송 레코딩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를 클래식 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강력한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사실 클래식 디자인은 맞긴 한데 네. 뭐 강렬합니다. 네, 색깔이 일단 안에 돼요. 자, 656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60에서 17이네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저번에 봤던 모델들 중에 58이 50에서 15,000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SM7B가 2만. 2만까지였죠. 50에서 2만까지였는데 요건 네. 60에서 17,000. 그러니까 다이나믹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나믹과 컨덴서의 딱 그 중간 정도의 네, 네. 네, 수음 영역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생긴 건 이렇지만 네, 컨덴서 네. 아니고 다이나믹입니다. 슈퍼카디오이드 폴라 패턴 가지고 있고요. 역시 퍼포먼스죠. 그렇습니다. 여기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커브를 보면은 이 위쪽으로 하이트 여기서 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그 15,000 그 58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툭 떨어져요. 네. 툭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네요. 네,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서 쭉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은 뭐 바로 우리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총 씨가 여기 기타 한번 쳐주시죠. 아, 또 어쿠스틱 기타 한번 받아볼게요. 네, 똑같이 우리 지금 봄이니까 봄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제가 살면서 요 마이크에다가 어쿠스틱 기타 녹음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와, 이런 날이 있네요. 또 자, 우리 미뇨 벚꽃 엔딩. 네. 봄을 맞이해서 기타를 메탈리카 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정신줄 놔가고 있는 네. 바로 이 상태. 2번으로 되어 있죠? 네, 2번입니다.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케이블도 연결 안 하고 지금 소리가 네,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탈리카 마이크. 오, 좋아요. 에이야 마이크. 에헤이. 자, 아까랑 똑같은 자리에다가 귀에 예. 끝나는 대로 받을게요. 네. 두 마디. 에헤이야. 네, 메탈 엔딩이죠. 메탈 네. 엔딩. 네, 한 테리 더 받겠습니다. 네, 더블링요. 에헤이. 아, 더빙을 제대로 못했네. 네. 에헤야 더빙 실패. 네, 더빙 실패했습니다. 양쪽으로 에헤야가 다른 타이밍에 나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헤드폰으로 저는 모니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놈의 에헤야. 네. 네, 이번에는 7비. 네. 네네네네네. 어하. 자, 요게 이제 7비 원래 받았던 네. 예전에 받았던 7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슈퍼 55mm. 이 미들이 좀 더 크런치해요. 바삭바삭한 네. 느낌이 좀 있죠, 사운드에. 네. 네. 요거는 약간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이제 컨덴서 느낌에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네. 다이나믹의 매력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한 이 슈퍼 5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미들 대역의 그 바삭바삭한 네, 질감이 네, 있어갖고 네, 네, 네. 아주 사운드가 뭐랄까 개성이 넘칩니다. 개성 넘치는 독특한 사운드가 나와요. 네. 자, 요게 그죠? 그 깔깔한 느낌. 요게 네, 7비 느낌. 그리고 애초에 다시 컨덴서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최초 받아놨던 C214 버전입니다. C214. 네. 14 요 네. 모델 이 컨덴서 소리 있죠? 팍 열리는 네. 소리.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7비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약간 하이 들고 로우 깎았을 때 네네네. 컨덴서 기본 톤 같은 사운드가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5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약간 컨덴서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EQ를 줘볼게요. 다르죠? 아, 느낌 달라요. 강하네요. 상당히 애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이거 얘 같은 경우는 EQ는 좀 잘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헤이야. 되게 네. 독특한 감성이 묻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확실히 이 마이크 특성과 네. 사운드 질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자. 그러면 보컬 바로 얹어볼게요. 네. 보컬이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 미드라이가 바삭거리는 게 있어서 그렇죠. 보컬에는 오히려 되게 네네, 좀 더 개성 있는 게, 톤을 네네. 잘 담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 듭니다. 좀 낫네요. 아아아아아아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다시 갈게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오예. 에헤야. 아, 네. 네. 에헤야가 나왔어요. 네. 자, 바로 헤드폰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헤드폰 네. 모니터 한번 해보시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오예. 오. 좀 더 얘가 그 진짜 그 미들 때 여기 약간 그 바삭바삭하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EQ 레인지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특징적인 느낌으로 들렸는데 오히려 보컬 때 역은 거기에 좀 미들 때 역의 소스가 좀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감이 상당히 독특하게 네네네.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미들이 바삭하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톤이 좀 특이하다 약간 네네. 이런 느낌. 요게 7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오예. 하이가 좀 적은 느낌이 네.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거 그 저기가 그 17,000이고 2만이고 하다 보니까 그 위쪽이 좀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살짝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밖으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요건 좀 진짜 개성 넘치는 친구였어요. 자, 요게 봄바람 휘날리며 지금 봐도 55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이게 7비 줄이 걸어요. 오예. 봄바람 휘날리며 55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확실히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요렇게 좀 이렇게 맞아요. 레인지가 좀 모인 느낌이죠. 그래서 7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하이 쪽에 그것들이 좀 있어요. 네, 잘 들려요. 있어요. 네. 5는 고고에 비해서는 약간 그냥 중음역대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고요. 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얹어서 지금 네. 55 사운드로만 모니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오예. 근데 사실 이게 네. 보컬 같은 경우는 딱히 큰 위화감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타는 위화감이 엄청 느껴지네요. 기타는 조금 저는 5로 받는 거는 좀 비추천입니다. 네, 뭐 사실 네. 그런 맞아요. 의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7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5는 조금 네, 어쿠스틱 받는 건 아니고 보컬 받을 때는 좀 독특한 그 자기만의 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7B랑 5랑 그 하이 대역이 약간 그 느낌이랑 가운데 이 뭉친 느낌 바로바로 비교해드리면 아는데 이것도 살짝만 그냥 떨어뜨려갖고 들으면 이거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래서 거의 뭐 보컬 느낌에는 비슷하고 5가 약간 하이가 좀 적고 그리고 네. 기타에서는 기타 사운드가 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컨덴서를 사용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 코너 속의 코너 네, 자, 성대모사 컨텐츠 있죠. 네. 그 정영석 성우님의 네. 목소리 녹음 해봤는데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이거 마지막에 얼룩말 소리가 이시신 가는 소리가 네.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분이 저기 그 성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자연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이번에 자연입니다 버전으로 한번 아, 네. 비슷한 느낌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엠마도 자연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게인 충분히 드렸고요. 저도 헤드폰으로 같이 모니터해볼게요. 좀 최대한 가까이 볼게요. 저 가까이가 확 다르네요, 좀 더. 그렇습니다. 저번에 7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붙여서 해볼게요. 네, 최대한 붙여볼게요. 볼륨 조금 더 줘보시겠어요? 네. 네, 요 정도. 오, 그렇구나. 이게 오히려 방송용으로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스팅하는 엠마는 오늘
커피를 따러 갑니다. 커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정말 맛있겠어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네. 이런 거. 네. 이게 뭐 하는 네. 짓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스팅하는 엠마는 오늘 커피를 따러 갑니다. 네. 커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정말 맛있겠어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네. 느낌 좀 다르죠? 네. 커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정말 맛있겠어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아~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요거 느낌이 많이 달라요. 믿을 때 여기 좀 땡땡하게 뭉쳐 있는 느낌이죠. 얘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칠비 같은 경우는 네. 앞에 이렇게 또 이게 뭐죠? 그 뭐라 스펀지가 딱 쌓여 있잖아요. 그 네. 아예 구매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따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파필터 대고 이제 뭐 한다고 해도 좀 거리 조정을 이 정도까지 가까이 하면 확실히 로우에서 이렇게 이 최저역대가 부딪혀서 지금 이제 들어보셨을 때 이제 저음이 너무 많이 울리는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런... 저음이 좀 많이 울려요. 네네. 그래서 요게 뒤통수 한번 받아볼까요? 네, 뒤통수? 뒤통수. 네, 뒤통수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뒤통? 식으로 받아질지. 저희도 뒤통수? 궁금했거든요. 뒤통수 네. 어떻게 나올지. 이거 사실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네. 똑같은 레벨링으로 드리고요. 이상하게 들어. 받아지긴 받아지는데 이상하게 들어가요. 여보세요? 네, 로스팅하는 엠마는 커피를 따러 갑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네, 로스팅하는 엠마는 커피를 따러 갑니다. 이거 못 쓰겠네요. 약간 여기 위에가 다 날아간 네, 사운드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여튼 뒤로 받으면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네네네. 것도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칠비가 네, 요 정도. 오, 그렇구나. 밑단이 네. 오히려 방송용으로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방금 방송용으로 괜찮은 거 아닌가 저 멘트가 보면 네, 저희가 라디오 같은 데서 들었을 때 자주 맞아요. 듣던 네, 맞아요. 그 그런 색깔의 톤들. 음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밑단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소리. 하이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맞아요. 우리가 뭐 음원에서야 하이가 중요한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런 중저음대 여기도 중요하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귀 아파요. 네. 말하는데 계속 하이가 세게 들리면 자 이렇게 오늘도 야 힘들다 힘들어 지금 매번 1시 반입니다, 반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 슈어 네, 슈퍼 50-50 네, 슈퍼 뭔 소리 55 다들 뇌가 정지했어요. 50-50는 주짓수에서 50도 50 그 기술 이야기인데 네, 제가 갑자기 50-50가 떠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 55, 55입니다. 네. 슈퍼 55. 해골 모델 오늘 같이 앞뒤로 모니터 다 해봤습니다. 네네. 아주 즐거운 네. 아주 즐거운 실험이었네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다이나믹 계열의 좀 특이한 마이크들을 저희가 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컨덴서도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네네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악기, 보컬, 뭐 나레이션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나레이션 요새 방송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쪽으로 한 번씩 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마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